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oday I'm going to read some parts of my favorite book. Let's start.유령이 노크를 똑똑. 곰과 마멋은 날마다 함께 놀아요. 다트 놀이도 하고 보물찾기도 해요. 때로는 가수처럼 마멋은 노래하고 곰은 춤을 춰요. 둘이 함께 놀면 배꼽이 쏙 빠질 정도로 재미나지요. 둘은 가끔 들판에 누워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하늘이 그리는 그림을 바라보아요. 그러면 마치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지요. 바람이 얼음처럼 차가운 어느 오후, 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리가 놀러 온대. 그 말을 듣자마자 마멋은 뾰룽통했어요. 다른 친구가 놀러 오는 게 싫었거든요. 마멋은 곰과 단둘이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곰이 케이크를 굽는 사이 마멋은 이렇게 써서 문 앞에 걸어놓았어요. 귀찮게 하지 마시오.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똑똑. 조금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마침 곰은 블랙베리를 가지러 창고에 가고 없었어요. 마멋은 얼른 달려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오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마멋은 오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넌 글자도 못 읽니? 읽을 줄 알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지.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있기는 있는데, 아, 그게 말이지. 그래, 우리는 유령이야. 당황한 마멋은 되는 대로 말했어요. 물에 써붙인 글도 얼른 고쳤어요. 우리는 유령이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누가 왔니? 혹시 오리가 온 거야? 문소리에 부엌에 있던 곰이 물었어요. 아, 아니, 누가? 맞다. 물뿌리개를 팔러 왔어. 마멋은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뭐? 물뿌리개를? 곰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마멋은 얼른 말을 돌렸어요. 나랑 다트 게임 할래? 아니, 오리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늦지? 뭐, 오리들은 자주 깜빡깜빡 하잖아. 약속을 잊은 게 아닐까? 혹시 오리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나 배고파. 우리 케이크 먹자. 마멋은 곰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 했지만, 곰은 오리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 찾으러 가야겠어. 마멋이 벌떡 일어나 곰을 막아섰어요. 내가 갈게! 마멋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마멋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어요.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저기 유령이! 마멋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곰이 씩씩하게 나섰어요. 뭐? 유령이라고? 내가 나가볼게. 처음에 곰은 눈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사람의 눈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았죠. 오리야, 여기서 뭐해? 문을 두드리지 그랬어. 궁금한 게 있었지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오리가 부리를 덜덜 떠며 말했어요. 곰이 오리를 데리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궁금한 게 있다고? 응, 아까 마멋이 너희가 유령이라던데?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거지? 혹시 나도 유령이 된 거야? 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하, 지금 내 모습이 꼭 유령 같기는 해. 마멋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야. 감사합니다.